예, 연말이라 아마 기다려도 못 오시나봐요. 아, 자 이제 103쪽에 보시면 그 효율적 시장 이론 제3절인데요. 이것도 뭐 시험에서는 꽤뭐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정부가 주식시장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려는 가설의 형태로 출발했다 그랬네요. 이번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시장의 효율성이란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같이 반영하느냐는 것을 말한다. 즉, 정보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바로 반영되는 시장, 그런 걸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학자 파머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이론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주식시장을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익한 정보가 주식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느냐 이제 그런 걸 연구하다가 알아냈죠. 그래서 이러한 효율적 시장은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어요. 그럴 때 요것들은 이제 개념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반영되는 정보가 어디까지고, 분석 방법은 어떤 거냐, 분석 수단.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정상 이윤을 넘어가는 초과 수익까지도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데요. 초과 수익은 과거 정보 가지고 되는 것이냐, 현재 정보냐, 아니면 공개가 안된 미래 정보를 이용해야 되느냐,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개념을 먼저 보고 이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요. 이 파머는 약성 효율적 시장은 셋 중에 효율성이 가장 약하다, 이제 그렇게 정의했어요. 제일 강한 강성, 두 번째가 준강성인데요. 그래서 약성은 뭐냐? 과거 정보만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이런 걸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과거 정보를 백날 분석해도 초과 수익은 없다, X. 오로지 정상 이윤밖에 얻을 수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준강성은요, 이거는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고,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공개되는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러한 과거나 현재 정보를 백날 분석해도 초과 수익은 없고 오로지 정상 이윤밖에 없다. 이런 걸 준강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강성이죠. 요거는 과거 정보뿐만 아니고 현재 정보나 심지어는 아직 공개가 안된 미래 정보까지도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고,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이미 부동산의 가치는 다 올라갔기 때문에 초과 수익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이 정상 이윤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정의된 시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마라는 학자의 정의를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죠. 아까 뭐라 그랬느냐? 효율적 시장은요, 주식시장에서 유익한 정보가, 예컨대 투자 정보죠. 뭐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신규 투자를 한다 그러더라.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투자가 완료되면 생산량이 늘어나서 매출이 늘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주가가, 주식의 가격이 향후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알죠. 그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투자가 끝나는 3년 뒤에 주식을 살라 그럴까요? 지금 쌀때 미리 사둘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되면, 투자하겠다라는 정보가 공개되면 일단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돈 벌었을 땐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수한 정보가 가치에 대단히 빠르게 반영되는 거죠. 그런 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효율적. 또 예컨대 부동산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종시에 어떤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개발 정보가 공개됐다고 치자. 그러면 이적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보통은 정보가 공개되면 그 즉시 일단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원래 평당 1000만 원 했던 게 1500으로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와 같이 현재 공개되는 정보가 일단 즉시 가치에 영향을 주죠. 이런 걸 우리는 준강성 효율적시장이라고 합니다. 준강성. 다시 말해서 과거 정보는 과거에 이미 가격을 밀어 올렸을 거고 현재 정보는 공개하는 즉시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요 준강성 정도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현실의 중강성 시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면, 자, 이 시장은 과거 정보나 현재 정보가 이미 부동산의 가격을 다 올려놨죠.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정보를 백날 분석해봐야 기본적 분석이죠. 즉 과거 정보나 현재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 수익은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오로지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아니 현실의 부동산 시장 같은 데에서 우리가 진짜 초과 수익을 못 얻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떨 때 되느냐? 대부분의 투자자가 알고 있는 건 뭐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보다 더 우수한 정보라면 초과 수익이 있을 수 있죠. 우수한 정보가 뭐냐? 일반 투자자들이 모르는 미공개된 정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개발 정보가 오늘 현재 공개되면은 일단 오늘 가격이 변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세종시 개발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빨리 사면 어떻게 좀 싸게 사가지고 초과 수익 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지만 시장이 너무나 효율적이니까 정보가 공개되면 한참 뒤에 올라간다고요. 즉시 올라간다고요. 즉시. 현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초과 수익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남들 아는 정보로는. 왜냐?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싸게 사서 1500에 팔면 초과 수익인데 1500보다 싸게 살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아직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미공개된 개발 정보를 제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몇 일 뒤에 공무원인 친구가 연락이 왔다 그 이야기죠. 뭐 저번에 한 일주일 전에 세종시가 뭐 개발된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냐? 너 뭐 부동산 쪽 강의하잖아. 그러니까 뭐 들어봤지.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야, 뭐 내가 담당자야.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그랬더니 야, 그 뭐 좀 돈 될 만한데 내가 아니까 알려주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니까 중심 상업 지역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미 계획했는데 발표를 안 했다. 한 달 뒤에 할 거다. 그래? 야, 그럼 문자만 날려봐, 문자. 너 말로 하면은 까딱하면 너도 들어가니까 문자 날려라?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123번지라고. 123번지 일대를 사는 겁니다. 천천히 내려와서. 1500 주고.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상업적을 얻다 만들겠다라고 발표하니까, 여기에 3000까지 뛰었어요. 그러면 초과 수익이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분명히 초과 수익을 얻을 수는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 정보를 약성 쪽에다 응용을 해보자 그 이야기죠. 아까 약성은 뭐라 그랬느냐? 효율성이 이보다 훨씬 낮아서 과거 정보만이 가치 반영된 시장이다. 고로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 즉 추세 분석 같은 걸 해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초과 수익은 불가능하다. 정상 이유만 있죠. 그러면 이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반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 우수하면 된다. 우수한 게 뭐냐? 일단 공개가 안 된 정보하고 오늘 현재 바로 공개된 것들 이런 것들은 과거 정보보다는 우수하지 않느냐? 바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약성 효율적 시장이 있기는 있는 것이냐? 있기는 있죠. 옛날에 뭐 조선시대라든지 아니면 조선시대는 너무 머니까요. 1970년대 강남 정도 이런 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예를 들어 봐라. 이 당시에는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대부분은 신문 같은 거 이런 거 안 보죠. 왜냐?
신문 볼 돈 있으면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애들 반찬 만들어 주는 게 좋고, 이 당시에는 이제 신문이 워낙 귀했죠. 뭐 물건 싸서 막 주고 그럴 때 신문이 유용하니까. 그래서 신문 보는 집이 있으면 그걸 또 얻어다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강남을 뭐 어디를 개발합니다. 이런 정보를 백날 뭐 신문에서 내봐야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문에서 나왔다 한들 아무도 강남을 가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바로 가격이 오늘은 안 올라요. 한참 뒤에 올라가죠. 그런데 이때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있었죠. 그런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금수저를 물고 자랐던 딸내미가 있었다라고 치자. 복구인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는 워낙 잘 만나가지고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사노동을 전혀 안 해요. 왜냐하면 뭐 도와주는 도우미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신문부터 읽죠. 신문. 그랬더니 신문을 딱 보니까 개발 정보가 나오더라. 개발 정보.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야, 너 저 이따 점심 때 강남에서 밥이나 먹자. 그 압구정 그 배밭 있잖아, 배. 거기 저 고깃집에 가지고 밥이나 먹고 오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가용 끌고 갑니다. 가가지고 중개사분한테 물어봐요. 여기 뭐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신문에 보니까 요즘 땅값 좀 올랐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좀 올랐다 그러더라. 그러면 또 이제 재미삼아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 돈 많으니까. 그러면 한 만 평만 줘보세요. 만 평. 그래가지고 만 평 뚝 잘라가지고 사놨더니 나중에 한 10배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오늘 신문에 나온 정보는 현재 정보 아니에요. 현재. 현재 정보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오늘 신문에 나오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이 지금 12월 2일이다라고 치자. 오늘 발표하면 몇 달 뒤인 3월 2일쯤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때 이 가격을 올리는 데 기여했던 정보는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거예요. 과거 12월 달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정보가 같이 영향을 준 거예요. 이게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부인 아줌마가 또 이제 이런 애들이 또 머리가 또 나쁘지도 않아요. 또 머리도 좋습니다. 최순실 보세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오직 머리가 좋으면은 그 기고 나르는 고위공직자들이 꼼짝 못했겠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검사장했던 뭐 누구도 그렇고. 아줌마가 오라 그런다고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우리들 앞에서는 얼마나 폼 잡겠어요. 고위 관련자, 청와대 수석, 정무수석 이런 정도면 아주 뭐 무섭죠. 사찰을 통해가지고 누구의 정보로 다 캐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검찰이고 뭐고 간에 꼼짝도 못하죠.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뭐 어쨌든 머리도 또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거 말고 앞으로 개발 될 거를 미리 알면은 똥값에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정보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이제 건설부에, 옛날에는 건설교통부니까, 건설교통부에 있는 사람들 나 좀 소개해줘봐요. 그래가지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면서 밥 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량 투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 벌었다. 그럼 이제 약성까지 알았다. 그러면 강성은 뭐냐? 강성은, 강성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공개되는 미래 정보죠. 이 모든 게 가격을 미리 올려놨다 그 이야기인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은 아니고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시장이죠. 즉, 이 파마라는 학자가 현실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한 거하고도 비교해보고 좀 더 강한 거하고도 비교해봐야 되니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장이 있다면 이미 가격이 다 올라갔으니까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 수익은 없고 오로지 정상이윤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같이 반영됐다 그랬죠. 즉 투자자들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느냐,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완전경쟁 시장 조건 중에 정보가 완전하다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즉 정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도 완전경쟁 시장의 조건 중에 초과 수익은 없고 정상 이윤만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경쟁 시장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효율적 시장의 유형인데요. 104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바로 이번에 약성효율적 시장이죠. 현재 시장 가치의 과거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므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약성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그랬네요. 바로 이번에 과거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며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므로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지표로는 결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바로 3번에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었다면 이것은 과거의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투자자가 현재 공표된 정보 또는 미공표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라는 이야기죠. 관로선물의 중강성율적 시장인데요.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번에 현재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며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제되므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 즉 초과 수익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4번의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바로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며 완전 경쟁 시장의 과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강성이라 하더라 그랬네요. 이제 저 정도 표면은 뭐 시험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고요. 나중에는 이제 약간 또 꼬아서 문제를 연습해 보긴 할 거예요. 그 뒤에 할당 효율적이나 정보가치 계산하는 계산 문제는 천천히 뭐 1월 달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놔두시고요. 넘어가서 이제 정책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128쪽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죠. 128쪽에 보시면 자 부동산 정책인데요. 제1절이 부동산 문제, 제1장이 부동산 문제죠. 그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제2장에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아마 있겠죠. 그래서 132쪽에 있어요. 그죠? 부동산 문제를 의의를 먼저 보시면요. 이제 왔다 갔다 한번 보자고요. 자,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의 악화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즉 부동산이 인간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하고 인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132쪽에 가셔서 부동산 정책의 개념을 한번 보면요. 정책.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적 노력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라면 정책은 뭐라고요?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그 이야기죠. 대충 감 잡으셨죠? 그죠? 그렇게 양쪽을 한꺼번에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해요. 그럴 때 앞쪽에 부동산 문제 쪽으로 오셔서 문제의 특징 그런 거는 뭐 나중에 하긴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런 건. 부동산 문제 그러면요.
우리가 토지 문제라는 거 하고 주택 문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어차피 뭐 부동산이라는 게 땅 아니면 건물이니까요. 건물의 대표가 주택이죠. 토지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에 다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순서 조금 바꿀게요. 물리적 토지 문제라는 거 하고 경제적 토지 문제, 경제적 토지 문제 뭐 요 정도면 됩니다. 토지 투기 문제, 뭐 토지 비효율적 이용이라든가 분배 부적정성이나 뭐 이런 등등등은 그런 건 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죠. 물리적 토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은 이거는 부증성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토지라는 건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재화이고 걸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경제적 토지 문제는 뭐냐 이런 부증성 때문에 땅이라는 건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안 되는 재화 아니냐 그래서 집값은 늘 올라가는 문제가 있더라 집값호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땅값이 집값이 올라가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좀 주체별로 쪼개보면 조금 편한데요 훨씬 이해하기 쉬운 주체가 개인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조금 편한데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땅값이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죠 우리 전 국민들이 싹 다 땅이 골고루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땅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면 땅이 많은 사람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상대적으로 땅이 없는 사람들은 훨씬 힘들죠 그래서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서로 싸울 수 있다 이런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신규 투자라는 거를 하려 그러면 공장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죠 그런데 땅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꼭 국내에서 신규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갔더니 한 만 명만 고용한다 그러면 땅 얼마든 마음대로 이용하세요 영원히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공짜니까 거기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국내 신규 투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고용이 감소하고 지금 요즘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성장은 성장하는데 고용이 늘지 않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설립 투자를 많이 안 하고 만들어 와가지고 팔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고용이 안 되면 결국 국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물건을 안 사죠 안 사면 국내 경기는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국내에다 지었다라고 치자 그런데 공장 지을 때 땅값 비싸가지고 워낙 돈 많이 들었다 그러면 원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품의 원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물건들의 물가 수준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빠른 이야기인데 물가가 물건들의 평균 가격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 물건이 가격이 비싸다 중국 건 싼데 그럼 우리께 수출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다음에 정부 입장이죠 정부 입장에서는요 공익사업이라는 걸 하려면 즉 도로 아니면 뭐 도시기반 시설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땅이 싸야 되는데 땅값 비싸다 그러면은 돈 없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겠죠 예산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뻔한 이야기지만 저소득층의 주택이야말로 값이 싼 주택을 지어줘야 되는데 땅값 비싸다 그러면 싸게 지을 방법이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토지가 낭비가 되어 비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땅값이 올라가면 주로 투기가 일어나고 이 투기적 이용이라는 것은 계획하고는 거리가 멀죠 주로 난개발이에요 그래서 토지 낭비가 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을 잘못 짓거나 토지 이용을 잘못한다 그럼 건물이 쓰러질 때까지는 개선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뭐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이용되는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청사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때려 부실 수가 없죠 저기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토지 문제인데요. 129쪽이죠. 자, 토지의 자인 특성의 부증성은 필연적으로 토지 부족 문제를 야기한다 그랬죠. 산업화 도시에 따른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나 토지의 유연성은 토지의 부족 문제를 심화시킨다. 그리고 토지 부족 문제에 비해 집과 고의 문제, 제한된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문제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인 현상인 소유의 분배의 부적정, 소유의 편중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된다. 그 중에서 꼴랑 두 개만 보자. 그래서 먼저 집과 고를 봤더니 사회적 측면, 경제적, 행정적으로 나눠 놨는데요. 요거보다는 이제 개인, 기업, 뭐 정부 이게 좀 편하다는 이야기죠. 사회적 봤더니 집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택지비 상승으로 주택의 양적 문제뿐만 아니고 질적 문제도 심화되어 집가 상승을 노린 투기를 조장하게 된다 했죠. 그다음에 경제적이죠. 집가 상승 기업의 제품 생산 원가를 상승시키고 이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며 수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까 기업 입장이었죠. 행정. 집값 상승은 국가, 지자체, 공기업이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게 한다. 공익사업 어렵다는 이야기죠. 국토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어렵게 한다. 이게 비효율적 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정부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번에 토지 부족 문제죠. 토지는 물리적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 토지의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는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증성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용도 전환을 통해 경제적 공급을 증가시키더라도 한계가 있고 이는 결국 앞에서 언급한 집가구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땅이 모자라니까 집가가 올라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 그 뭐 가로 3번 4번 이런 거는 안 봐도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특히 그 4번에 나오는 소득분배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보지 마세요. 일부 뭐 나중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131쪽의 주택 문제인데 이것도 시험에서는 뭐 굉장히 약하죠. 주택 문제는 양적 주택 문제라는 거 하고 질적 주택 문제라는 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양적 주택 문제는 말 그대로 양이 모자라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렇게 설명할 텐데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택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주택 수가 필요 주택보다 부족한 현상이죠. 그런 걸 양적 주택 문제를 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가구당 한 개 주택이 있으려면 예를 들어 1700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1500만 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200만 개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양적 부족이다. 질적 부족 문제는 뭐냐 하면 주택의 질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나타나는 문제죠. 예컨대 집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아니면 자재가 너무 낡아서 최신 자재가 아니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일 수 있죠. 그럴 때 이 둘 중에 누구를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냐 그러면 양적입니다. 일단 뭐 집은 하나씩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다음에 품질을 따지는 거지 집을 하나씩 안 갖고 있는데 품질을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32쪽에 부동산 정책인데요. 여러분이 이 부동산 정책은요, 일단 아까 우리가 정책의 개념 보신 것처럼 부동산하고 인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아까도 우리가 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제 정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는 가능하면 경제 문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때로는 시장이 실패해서 시장이 자원 배분을 잘 못할 때도 있더라. 그럴 때까지 정부가 시장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제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할 때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자원 배분을 잘 못하면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원의 최적 배분에 실패하는 건데요. 이런 거죠. 그러면 부득이하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할 때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정부 다시 말해 이제 정부의 정책은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늘 성공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또 실패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정부 실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요 좀 크게 정리하셔야 돼요. 크게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느냐? 그거는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 아니다. 정부도 실패할 때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또 정리해보는 거예요.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실패는 왜 하는 거냐? 아무 때나 뭐 시장이 실패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 독점 기업이나 과점 기업 등이죠. 즉 불완전 경쟁 시장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외부 효과죠. 다시 말해서 정의나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실패한다 그런 이야기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공공재 때문이죠. 공공재. 그래서 공공재는 공공이 누구라도 공짜로 이용하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앞에 있는 도로라든가 뭐 저런 거에 대표적인 게요. 아니면 국방 또는 치안 서비스 뭐 이런 것, 항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보의 불확실성이나 비대칭성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실패하면 아까 이제 정부가 개입한다 그랬죠.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뭐냐? 크게 두 가지다.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고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물론 가능하죠. 예컨대 시장 실패라는 게 아까 자원의 최적 배분에 실패하는 걸 했는데 그러면 자원의 최적 배분이 안 됐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그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야죠. 우리가 어떤 재화라도 시장에 필요한 양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몇 개 이렇게. 그런데 필요한 양보다 너무 작게 만들어지면요 부족 배분이에요.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필요한 양보다 너무 많이 만들면 남는 거는 원자재를 버리게 돼. 낭비. 그거 안 만들고 다른 거 만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학원이 학원생이 이제 100명이다라고 가정하죠. 100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한 두 달 공부하고 나면 좀 지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참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약간 지치니까 휴식도 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합격으로 빨리 가는 길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느 날 토요일 날 한번 모이기로 했어요. 모여서 뭐 술 마시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김밥이나 사가지고 저 공원에 가서 간단하게 운동하면서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이제 김밥이 필요한 게 이제 100개죠. 100개. 그래서 필요량이 100개인데 김밥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오늘 우리가 김밥이 100개 필요한데 100개 주세요. 그랬더니 김밥집 아주머니가 어떡하죠. 김밥이라는 게요. 미리 싸두면 변해서 사실 지금 싸야 되는데 그런데 재료가 20개밖에 없어요. 20개. 아줌마 총동원해도 20개밖에 못 사는데. 그래서 그거라도 주세요. 그래서 가지고 왔더니 사람들이 뭐 이야기할 생각은 않고 배가 고프니까 김밥만 쫓아다니면서 쳐다보더라. 그러니까 전혀 목적 달성을 못했어요. 부족 배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에 한번 더 가시죠. 뭐.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가기 전에 김밥집에서 미리 이야기 났어요. 김밥을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오후 1시 이전까지 딱 100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놨죠. 그래서 갔더니요. 아줌마가 무려 막 150개를 줘요.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랬더니 저번에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미안해가지고 50개는 서비스입니다. 매달 모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집 오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제 가져갔는데 실컷 먹었어요. 먹었는데 김밥이 40개가 남아가지고 이 40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통상 김밥이라는 게 남으면 김 따로 분리하고 쌀 따로 분리하고 단무지 따로 떼가지고 내일 또 쓸 수 있다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생산요소 원자재를 싹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남으면은 생산요소 낭비가 있는 것이고 차라리 그 밥을 다른 데다 썼다면 좋았을 텐데 모자라면은 불만이 생긴다고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네 가지 원인 때문에 필요량보다 모자라든지 아니면 넘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패하는지 알아야죠. 그런데 독점 또는 과점 기업이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장을 지배하니까 가격을 결정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격을 비싸게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줄여버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싸게 받아먹고 생산량 몇 개 안 했으니까 생산비, 원가도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는 이제 개입할 거 아니겠어요? 개입. 그럼 정부는 어떻게 개입하느냐? 그게 경제적 기능인데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 사람이 독과점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독과점을 금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외부효과죠. 여러분 정해 외부효과는 예컨대 우리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겼다. 그러면 그 외부 지하철역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경제 정해외부효과예요. 이렇게 정해외부효과는 우리가 좋아하는데 문제는 양이 너무 작아서 문제예요. 뭐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러면 부해외부효과는 뭐냐? 외부 환경이 쓰레기 처리장이 생겨가지고 우리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단지 외부 환경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리하니까 부해외부효과라고 하는데 문제는 요거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양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필요량보다 모자라거나 넘쳐서 실패하는 게 됐죠. 공공재는 아까 공공이 공짜로 사용하는 재벌화를 했는데 이제 공공재는 독특한 특성이 몇 개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이제 여기 좀 나왔고 또 가능하다면 이 정도죠. 그래서 딱 두 개 정도를 보는 건데요. 우리가 비경합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소비를 할 때 경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도로 같은 공공재는요. 내 게 아니니까 나 혼자 쓰면 안 돼요. 누가 이용하더라도 경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서로 살짝 비켜주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거라고 저쪽에 사람이 오면 막 들어 넘는다든지 가로막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내 거 아닌데. 그래서 비경합성, 경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제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뭔 말이냐. 돈을 안 내도 배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여기 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제 외지인이 세종시에 왔어요. 그러면 제가 세종시에다가 세금 낸 적이 없죠. 즉 도로 만드는데 기여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특별시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아니 저 귀하는 세금도 안 냈는데 왜 이렇게 남의 도로를 밟고 다니세요? 앞으로는 공중에 떠서 다니세요. 뭐 이러면 굉장히 골치 아플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공공재를 하더라도 돈을 안 냈다고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무임승차자가 돼버려요. 흔히 프리라이더, 즉
공짜를 좋아한다. 공짜. 차 탈 때 공짜로 탔다고 이야기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서는요. 시장에서는 공공재 도로 같은 것들은 절대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양이 아주 아주 감소하거나 아니면 없어집니다. 아예. 왜냐? 백날 도로를 만드는데 천억을 썼다 한들 아무도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은 이걸 만들 리가 없죠. 그래서 도로는 맨날 국가가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의 불확실성이나 비대칭성은 뭐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전혀 의미 없고요. 안 나오니까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런데 뭐 도덕적 해이다, 역선택이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요 정도 생각하면 좋죠. 기업이라는 거는 원래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뭔 말이냐 하면 내 돈을 10조를 투자해야 되는데 미래 경기가 좋을지 나쁠지도 모르겠고 정부가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도 모르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투자 안 하죠. 그냥 현상도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가 원하는 양보다 재화의 양이 굉장히 감소하죠. 감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실패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야기는 거의 안 하는 편이고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뭐 정치적인 의견은 있지만 어차피 정치적 식견은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이 워낙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도 안 하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자금리 사태는 너무너무 답답하죠 사실은. 왜냐 한심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경기가 굉장히 나빠져요. 네. 정말 깜짝 놀라운 거는 제가 17, 18년에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왔어요. 사실은. 근데 주기론적 예측인데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특히 이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금융?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는 이제 겁주기 싫어서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런데 딱 지금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기업들이 의욕이 전혀 없죠.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총수들이 국내 유명한 기업의 총수들은 다 지금 검찰에 불려갔어요. 더 웃기는 건 저 같으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이 나라 살기 싫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언제 돈 주고 싶어서 줬냐고요. 나는 돈이 안 아까운가 뭐 500억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니 뭐 장사해 먹으려니까 준 거예요. 밑보이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또 검찰이 불러가지고 검찰이 너 줬잖아 라고 따지니까 짜증나는 거죠. 검사한테 야 너도 사업해봐 임마 넌 안 줄 수 있나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한 경제적 손실이 한 몇십조 한 30조 좀 넘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 압니까 또 기업하는 사람들이 에라 모르겠다 이민 가버리자 그럴지 걱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뭐 걱정입니다. 빨리 해결되겠죠. 정부는 이제 개입하는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정치적 기능은 뭐냐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사회적 목적. 사회적 목적은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자고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소득층을 방치하면 안 돼요. 자극 보호해야죠. 만일 이분들이 삶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혼자 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열받으면. 그래서 너무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테러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막 벽돌로 그냥 던져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는 불행한데 남들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경제적 기능은요. 시장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시장 실패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이다. 즉 시장이 실패하는 것들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런 정부 정책이 실패할 때도 있긴 있더라. 이 정도 일단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놔두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책을 확인 한번 해보죠.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